절을 올리겠사옵니다. 절 받으시지요. 가까이 와서 이것을 받으라. 열어보거라. 그 거울은 이 아비가 선선대 고국원 대왕 폐하 때 받은 것이다. 매일같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는 뜻으로 내게 주셨느니라. 어찌 이런 귀한 황실의 보물을 제게 받아두거라. 고구려의 왕자로 태어난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나는 것이니라. 어디 가서든 절대 황실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듯 항상 마음을 갈고 닦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바밤바. 네게서 오랜만에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구나. 송구합니다. 아바마마. 고구려에선 여태 소식이 없느냐? 예, 폐하. 아직 부귀의 사신이 이미 당도를 하였을 텐데 여태 소식이 없다니. 그렇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냐? 폐하,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지요. 형님 깨워서 꼭 좋은 소식을 전해올 것이옵니다. 고구려 놈들도 바보가 아닌데 지금쯤이면 우리의 목적을 눈치챘을 것이야. 부귀와 고구려를 이간시키고 후연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이게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일을 성사시키지도 못하고 의심만 사지 않았느냐? 고종하시옵소서, 태자마마. 내 탐덕 그놈한테 맞고도 직소야만이 못했거늘. 일이 이렇게 터졌는데 네 놈은 어찌 이렇게 병한 것이야? 아니옵니다, 마마. 아직 탐덕 그놈을 죽일 기회가 남아있사옵니다. 무슨 수로 죽인단 말이야? 놈은 이미 우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분명 방비를 세울 것이야. 황궁 안에서나 방비를 하겠지요. 황궁 안에서나? 담덕이 동북방 말갈 땅 인근 책성으로 쫓겨간다 하옵니다. 책성으로? 그쪽은 아직 고구려의 군사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이옵니다. 미적대와 강도들이 득실된다 들었사옵니다. 그래. 담덕이 가는 길에 미리 살수를 심어 놈의 목숨을 노리겠사옵니다. 소인 오늘 밤이라도 은밀히 사신관을 빠져나가 먼저 책성으로 향하겠사옵니다. 황궁 밖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군사들 중 살수로 쓸만한 놈들을 죽이고 담덕 그놈을 꼭 죽이고 돌아오겠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이곳에 계시면서 소인이 전할 소식을 기다리시지요. 태자 마마께서 이곳 고구려 황궁원에 계신다면 누구도 우리 후연의 소행님을 의심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네 개척이
제법 그럴듯하구나. 담다꾸놈은 두고두고 우리 후연의 걸림돌이 될 놈이옵니다. 반드시 제 손으로 그놈을 죽여 대자마마와 돌아가신 황자마마의 원수를 꼭 가겠사옵니다. 이건 주먹밥이니 가는 길에 먹거라. 이건 네가 좋아하는 맥적을 싼 것이다. 또 이건 비단으로 만든 옷이다. 갑주 안에 입으면 혹 화살을 맞더라도 상처가 깊지 않고 잘 아문다 하여 만들어 보았다. 뭘 그리 염려하십니까? 소자 요동으로 떠날 때도 의연하시더니 그때보다 더 컸사옵니다. 그땐 잠시인 줄 알았다. 일이 길어질 줄은 몰랐느니라. 그리고 그리 험한 곳인지도 몰랐느니라. 알았다면 어찌 어린 널 변방으로 보내면서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겠느냐. 사가의 부모 자식감과 달라야 하기에 이 어미도 독해지려 한다면. 어마어마. 왕자로 태어난 몸이 저잣거리의 동양아치를 보다 험하게 사니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이란 말이냐. 이제 소자 스스로를 지킬 줄 아옵니다. 또한 어마어마를, 아방아마를, 우리 고구려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장부가 될 것이옵니다. 허니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그래, 그래야지. 항상 이 어미가 기원하마. 예. 아니, 담도광자께서는 어디 멀리 가시는 모양이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어 영 섭섭합니다.